판이 달궈지면 기름을 한번 살짝 묻혀서 닦아내면 고기가 훨씬 더잘 붙질 않고 잘 구워져요. 기름은 뭐 콩기름이든 뭐 아무 기름이나 해도 됩니다. 이 손잡이가 뜨거워지면 판이 잘 달궈진 겁니다. 진짜 길이 아주 잘 났죠? 예. 저는 목살을 사면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해서 싸서 냉동시켰다가 먹고 싶을 때 찬물에 담가서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그대로입니다. 어떤 날은 뭐 많이 먹고 싶으면 2개, 어떤 날은 그냥 1개, 어떤 날은 3개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되거든요. 잘라야겠군. 까버리고 판 벌립니다. 얼추 다 익으면 꺼야 됩니다. 이 불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익지 않아도 내가 이제 이 자체열로 계속 익어요. 맛있어 보이죠? 저는 쫄짠짠 해야죠. 소리 아주 죽이죠. 안 돼. 아, 흘릴 뻔했네.